먼저 이레이저를 큐티클 라인에 따라 발라주고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루비 푸셔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앞부분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 루즈 스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사이드 라인을 밀어 올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큐티클 라인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살짝 밀어 올리고 큐티클과 네일 바디 사이의 빈 공간을 루비 푸셔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둥글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루즈 스킨이 제거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하면 네일 바디에 스크래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아주 가볍게 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가 다 되었으면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네일 끝부분 프리엣지도 잊지 말고 꼭 닦아주세요. 베이스 젤 스타트는 손톱 밑부분 3분의 1을 먼저 바른 뒤에 솔로 콕콕 찍어서 프리엣지 부분을 커버해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세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천천히 발라주시고요. 큐티클 쪽은 붓을 눌러서 다가가주세요. 이렇게 젤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쓸어내리며 고르게 젤을 퍼뜨려주세요. 사이드 쪽도 잊지 말고 잘 발라주시고요. 베이스 젤을 다 발랐으면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 그라데이션은 젤이 이렇게 띡하게 점성이 있어야 가능한 아트예요. 컬러 젤의 밑쪽부터 서서히 위로 올라가며 쌓듯이 발라주세요. 큐티클 라인을 바를 땐 붓을 살짝 돌려서 45도 각도에서 눌러주면 쉽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쓸어내리는데 손톱 옆쪽에 이렇게 젤이 살짝 묻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럴 땐 꾹꾹이를 이용해서 싹 쓸어주면 짠! 아주 깨끗하게 잘 닦였죠? 그리고 탑젤, 피니쉬를 준비해서 옆에 콕콕콕 찍어놓듯이 올려주시고 병 입구에서 피니쉬 붓을 다시 깨끗하게 싹싹 쓸어주세요. 손에 젤이 하나도 없도록 준비한 뒤 깨끗한 붓으로 경계선을 쓸어주면 되는데 안쪽으로 서서히 서서히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살살 붓을 세워서 조심스레 컬러 젤과 탑젤을 섞어주세요. 맨 끝까지 쭉 갔으면 솔에 있는 컬러 젤을 닦아주고 다시 한번 경계선을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로 그라데이션이 완성되는데요. 반복해서 쓸어내리다 보면 큐티클 라인에 젤이 넘칠 수 있는데 그럴 땐 또다시 이렇게 꾹꾹이를 이용해서 라인을 쭉 닦아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그라데이션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화이트로 한번 해볼 건데요. 범위를 좁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콕콕 찍어서 젤을 좁게 올려준 뒤 피니쉬도 콕콕콕 올려주세요. 솔을 닦아서 젤을 없애주고요. 경계선을 쓸어내려줍니다. 화이트처럼 진한 색상은 붓에 조금 힘을 줘서 누르면 쓸어줘야 잘 섞여요.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쓸어주고 웬만큼 이제 색이 섞였다 싶으면 붓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경계선만 살짝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좁은 범위의 그라데이션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예쁘게 잘 되었죠?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는 표면을 한번 닦아줘야 돼요.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표면을 쓸어준 뒤에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어떤 스티커를 올릴까 골라준 뒤에 칼로 밑부분을 살짝 떼어내고 핀셋으로 손톱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꾹꾹이로 눌러서 접착시키고 스티커가 혹시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위로 살짝 커팅해주세요. 스티커가 들뜨지 않도록 꾹꾹이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문질러주시면 완성입니다. 둥근 원형 글리터를 손톱 위에 장식할게요. 탑젤을 손톱에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준 뒤에 글리터를 뚜껑에 조금 덜고 퍼뜨려주세요.
꾹꾹이의 앞쪽으로 손톱을 콕 찍은 뒤 글리터를 찍어주면 이렇게 위에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땐 꾹꾹이 뒷면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큰 사이즈의 글리터도 함께 올려주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글리터가 탑젤과 함께 잘 고정되었을 거예요. 이제 아트가 모두 끝났어요. 탑젤은 베이스 젤 바르듯이 서서히 올라가며 발라주면 되는데요. 글리터와 스티커를 커버해야 하니까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넉넉히 발라주시면 좋아요. 큐티클 라인은 마찬가지로 서서히 다가가며 채워준 뒤 전체적으로 쓸어서 표면을 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엣지 커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오늘 젤아트가 모두 끝났는데 손톱 표면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게 젤이 남아있을 거예요. 미처 경화되지 못한 미경화 젤인데요. 화장솜을 손톱 크기로 자르고 클리너를 묻혀서 닦아주면 돼요. 손톱 위에 두고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사이드를 쭉 닦은 뒤 반으로 접어서 중앙을 닦고 프리엣지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미경화 젤을 닦은 화장솜은 재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젤 세로 그라데이션 어렵지 않죠? 젤로 하는 세로 그라데이션은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젤로만 얻을 수 있는 느낌의 아트예요. 탑젤로 경계선을 섞어주는 것. 비비드한 컬러보다 파스텔 계열 컬러가 더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처음엔 연한 컬러로 한번 해보세요.